안녕하세요. 실버패드입니다. 오늘 30도까지 오르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광주 충장로에 충장사위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어떤 패션들이 유행할 것인지 패션 전문가와 함께 얘기도 나누고 광주 충장로에 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올여름에 유행할 패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11번가에서 패션을 팔고 있는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사원이. 사원? 그 사원의 저기 올여름 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올여름에 어떤 패션이 유행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여름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죠? 원래 지금 트렌드가 나염. 네, 물나염이라고 아시죠? 건져있는 이런 거 나염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이런 패턴 유행할 거고요. 앞으로 올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입으시는 코디. 밝은색 바지에 이제 그냥 위에 밝은색 바지에 깔끔한 반팔티나 긴팔티 같은 거. 긴팔티. 깔끔한 이런 니트 반팔도 예쁘고요. 지금 좀 계절 애매해가지고 자켓 입혀놨거든요. 네, 이런. 어떤 바지는 좀 밝은색 바지가 유행할까는 거죠? 흰색 데님 바지나. 흰색 데님 바지. 아이보리. 아이보리. 회색 계열의 이런 밝은 바지. 회색 계열의 밝은 바지. 하위에 좀 밝은 톤의 화사한 옷들을 매치를 많이 하실 거. 화사한 옷들로 매치를 할 것이다. 지금 뭐 많이 나가고 있는 그 의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통바지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요. 통바지? 와이드 팬츠라고. 요즘 이렇게 통이 넓은 게 또 유행이던데. 네. 그렇구나. 와이드 슬랙스라고 이제 통큰 바지. 예, 나왔고요.
혹시 이런. 여자들은 어떤 패션들이 유행해요? 네, 여자 쪽은 하늘하늘 원피스 하늘하늘 원피스? 그러면 올여름에 남자들 패션은 밝은색 팬츠 바지에 뭐 밝은색 코디로 하는 거?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외에 뭐 혹시 뭐 다른 종류는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드 팬츠에 그냥 이제 깔끔한 반팔티나 이런 셔츠 매치 많이 하실 거예요. 셔츠 종류로? 네, 이렇게 해서 배바지 해가지고. 아, 그렇게.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통이 넓은 기능의 바지는? 네. 그렇구나. 자세히 가면 이런 류의 막 레이어드하는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하늘 룩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그 그런지 룩이라고 이렇게 좀 크고 길게 레이어드하는 룩도 유행할 거예요 여름에. 제가 입은 통이 크고 좀 이렇게 퍼져 벙퍼짐하게 입는 옷. 그리고 신발은 소박한 어글리 슈즈. 어글리 슈즈. 그게 이제 올해 유행하는 패션이에요? 네. 컨버스도 이번에 JW 앤더슨이랑 콜라보한 거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투박하게 나왔어. 아, 투박하게? 네, 이렇게 두껍게 나와가지고 그런 건 안 돼. 그리고 그래요? 또? 블로퍼 이런 것도 많이 내 신으세요. 아, 신발. 올해는 뮬. 아, 네. 뒷굽이, 이건 뒤가 다 운동화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죠? 운동화도 나오는데 구두도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운동화도 뒤에 잘라서 나와요. 이건 구두잖아요, 그죠? 네, 이건 샌들 비슷하게 나오네. 네, 샌들바 비슷해. 그럼 이건 양발을 신고 신어요? 안 신고도 신으시고, 훨씬 더 신는데. 이게 유행이라고? 네, 작년부터 유행했는데. 특이하네. 작년부터 유행인가? 11번가에 있는 그 사원한테 그 올여름에 유행할 패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좀 들은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올여름에 패션 리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정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